15년 이변, 17년 파양. 올일 끝났으면 빨리 좀 나가요, 좀! 민설아, 이 아이가 파양된 이유가 뭐예요?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고요? 뭐 때문에? 아, 이게 왜 아직 남아있어? 나도 몰라요! 뭔 잘못을 했으니까 쫓겨났겠지. 이 사람 조상원이형 맞지? 이 사람이 왜 민서랑 사진을 찍어? 아이씨, 국회의원이 고아랑 사진 찍는 게 뭐 이상하다고 난리야, 진짜! 부모도 버린 자식 기껏 키워줬더니 어디서 행패, 아이씨! 파양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아이 데려간 사람도 누구예요? 아, 좀 봐요, 좀! 어떤 사람들이에요? 뭐라도 얘기 좀 해줘요. 아이씨, 이거 거머리야, 뭐야, 이거, 진짜! 아, 이 새끼 볼 때 언제고, 이제 와서 개소리야! 당신들... 민설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한 거냐고! 나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. 어서 와, 설아야.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. 아, 소개할게. 이분들은 네 아빠, 엄마 되실 분이야. 환영한다, 우리 딸. 들어갈까? 오늘부터 네 이름은 안나란다, 안나리. 안나. 난 그들에게 첫눈에 반했다. 우리 안나가 제일 예뻐. 해피버스데이 그린다. 짠. 사랑해, 안나야. 이거 볼래요? 자주당 송의원님, 기자금 자료입니다. 삼선대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. 우리가 한두에 아는 사이도 아니고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. 언제 봐도 참 기품이 있으십니다, 사모님께서는. 이 아름다운 펜트하우스하고 참 잘 어울리세요. 말씀 나누세요. 민설아. 걔는 어떻게 아세요? 의원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아시죠? 정치인과 코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이죠. 하지만 사모님은 다르죠. 주 회장이 사모님한테
친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온실 밖은 말이죠. 폭풍우도 치고 번개도 번쩍번쩍하고 그래요. 저랑 얘기가 잘 되면은 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실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. 국민의 일꾼 조상은이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후원금 계좌 안내해드립니다. 행복미래당 국회의원 조상헌. 개자식. 하시는 겁니까? 나가십시오. 안 그러면 회장님 모셔오겠습니다. 도와줘요. 정말 한 번만 더 도와줘요. 설아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아요. 조상은 그 남자가.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요. 조상은 의원 비리자를 찾아야 돼요. 남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조상은이 우리 설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난 꼭 알아야 돼요. 회장님 지시로 조상은 뒤조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. 워낙 뱀같은 인간이라. 뱀같은 인간. 일단 이거부터 터뜨리시죠. 조상은, 이건 시작에 불과해. 어젯밤 한 매체를 통해 이선 국회의원인 조상은 의원과 모 배우의 불륜설이 터진 가운데 조 의원 측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소문을 유포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습니다. 송 기자,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이번 논란의 파장이 향후 선거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. 오윤희, 네 짓이지. 내 돈 처먹었으면 평생 입 닫고 살았어야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의원님? 네가 터뜨려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? 너 당장 와서 내 돈 전부 토해내. 안 그러면 네 딸년 인생 아작낼 줄 알아? 여보세요? 아이, 겁대가리 없는 년. 감히 이 조상원 뒤통수를 쳐. 나 혼자 절대 못 죽지.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. 왜 이제 와? 너 이제 뒤졌어. 여긴 어떻게 알고?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, 우리 사모님께서.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협상하러 오셨나? 근데 어쩌죠? 내가 좀 바빠서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죠. 주 회장 몰래. 지금 얘기하죠. 연락 준다니까요. 마음에 들어요? 내 선물? 뭐? 오늘 저녁 내내 뉴스 속보로 뜨던데 전 국민한테 관심 받는 기분이 어때요? 당신이었나? 그 제보자가.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요? 협상.
뭐야? 기억나지? 당신 손으로 입양시킨 보육원 아이들.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. 이게 왜 범죄야? 내 덕에 부잣집에 입양돼서 평생 누릴까 말까 한 호사를 누렸는데. 그 불쌍한 아이들로 장사를 해? 당신 인간도 아니야. 무슨 개소리냐고? 이 애들 전부 파양됐어. 우리 설아처럼. 어디 가는 거야, 아빠? 오빠 만나러 가는 거야. 오빠요? 그래, 오빠가 좀 아프단다. 그래서 안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? 나에게 아픈 오빠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. 끝나자마자 파양됐어. 강제 추방당했다고. 이 가여운 아이들을 돈으로 이용하려고 입양시켰어? 필요 없어지니까 억울한 누명 씌워서 버려버리고? 여보세요.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. 양부모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보낸 거잖아. 그 대가로 100억대 건물도 올린 거고. 증거 있어? 증거가 있어야 죄가 있는 거니? 당신과 민원장이 커넥션한 자료야. 민원장이 당신 비자금 세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어. 근데 그거 알아? 그 아이 그렇게 만든 건 너야. 네가 죽인 거야. 네가 걔를 버렸기 때문에.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.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 제대로 용서 빌고 처벌받아. 우리 설아한테 앉은 내가 낱낱이 까발려줄 테니까. 하! 내가 이 바닥 정치 인생이 얼만데 내 목숨 하나 구해줄 사람 없겠어? 그 중에 하나가 네 남편 주단태야.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?
일단 여길 피하시죠.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사람이 죽었어요. 절 믿고 어서 나가세요. 빨리 나가세요. 여배우 A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행복미래당 조상은 의원이 오늘 아침 이곳별장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술을 마신 조 의원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.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과수는 정확한 경위 조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조 의원과 관련된 욕실에서 발견됐다고? 아닌데... 여보세요? 여기 송파경찰서인데요. 조상원 국회의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는데요. 서로 좀 와주시겠어요? 사망 전 마지막 통화자가 오윤희 씨.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. 오윤희 씨. 오윤희 씨?